Hi everyone. 皆さん, 곤방와 저녁이네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바람 너무 불고 굉장히 추워서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손이 시려가지고 장갑을 꼈네요. 아, 차 마셨더니 안경에 김이 서려서. 잠시만요. 이거는 아는 분이 창업하신 수제청 생강인데, 아, 수제청은 다른 거고 이제 생강 편이에요. 생강 편 말려서 이렇게 겨울에 먹는 거 아시죠? 몸에 열을 내주기도 하고 내가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생강차를 마시겠나? 코하고 목개통 계속 안 좋아서 발음이 정확치 않고 웅웅거려. 그래서 나는 목소리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둘째 낳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열 달 내내 토해서 성대가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면서도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홈쇼핑 팀장님 오래 하신 분이 나보고 영상 찍어보라고, 이쪽 왕홍 마케팅을 해보라고 적극 권유하셔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내가 날짜를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제 1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결산으로 2019년 연말 결산하긴 좀 이르지만 연말 결산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쳤어요. 나는 여기가 제 사무실이고 사무실 공간이고 또 가르치는 공간이고 해서 집에서 찍기는 좀 그렇고 공간이 좀,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항상 장소가 같아서 빙빙 돌아다닌 적도 있잖아요. 근데 별로 뭐 탐탁지 않고 저쪽은 굉장히 어지러운 게 많아서 주로 이쪽 배경으로 찍잖아요. 라디오 볼륨이 좀 너무 커서. 저는 민화와 섬유 염색 예술, 섬유 예술 파이브아트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파이브아트가 우리나라에 참 자리잡기 힘든 분야예요. 아트 퀼트 전시도 하고 그쪽 맨 초창기에 93년부터 퀼트를 좀 많이 가르쳐서 수익을 냈었는데,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서 학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대 대학원에서 섬유 염색으로 이제 조각보를 꿰매가지고 진짜 손으로 꿰매서 논문을 노방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오니까 그게 뭐 상품성도 없고, 그때는 시장이 이제 형성될 무렵이었으니까 20년 전에 그걸 또 매출이나 강제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누가 계속 내 디자인 도용하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도 있고 해서 민화를 한 지도 벌써, 내가 처음에 동양자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동양자수 책거리 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똑바로 세어보니까 한 26년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센터에서 민화 가르친 지는 한 12년이 됐고, 여기저기 지자체 강의를 좀 하면서 일이 커지고, 전통 예술 기획사 소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올해는 지자체 강의 수업을 많이 했어요. 내가 사람 만나는 걸 일단 좋아하고 민화를 이제 넓게 저변 확대 보급시키는 소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송파구, 중구, 종로구 수업을 다 했는데, 그래서 정말 생각해보니까 6개월 동안 매일 쉬지를 못한 거야. 체험교실까지 다 해서 부스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돈이 되니까 또 다닌 것도 있겠죠. 오늘 처음 평일에 쉬었네. 쉬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은행 가서 통장 정리 이만큼 했지, 유튜브에서도 광고가 붙으니까 수익이 됐어요. 물론 남들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이거 혼자 강의하듯이 여러분들 얘기하듯이 1대1 토크식으로 했는데 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번호를 쳐야 돼, 외환 통장 번호, 그걸 따라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 따다가 이렇게 구글 애드센스 연동해가지고 연결을 해야 거기 수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나 같은 아줌마도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유튜브를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지금 시대가 됐잖아. 가르치는 데도 있고 유튜브
편집하는, 근데 이게 편집과 영상미가 거의 전부이긴 해도 굉장히 탄탄한 컨텐츠가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나는 평생 그림 그리고 섬유 예술 공예 파트 담당한 게 있어 자신 있어서 했는데 어떤 날은 정말 할 말이 막 기진 않아. 나는 가르치는 일을 정말 20살부터 했기 때문에 하다가 말이 틀려서 다시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이러지 한 번도 없고 그냥 편집 안 하고 롱테이크로 잡아서 올리잖아요. 가르치는 거 오래 한 사람들은요, 혀에 근육 있어요. 말하는 거는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 싸운 거는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잘못하는 거야. 뭐 네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수강생들이 좀 나를 잘못 알아보고 덤비는 경우가 정말 한두 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볼때난참 안타깝고 금방 손해 나겠다. 응? 그런 사람 손해 나겠다. 이러면서 그냥 나는 독야청천 그의 저 그냥 저의 길을 가요. 학생들 길 트여주고 일자리 없는 사람 미나강사 시켜주고 그럴래니 뭐 그게 뭐 쉽지는 않네요. 일단 뭘 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그런 거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인격 교육 시킬 필요까지는 없어. 그럴 새도 없고 그냥 우선 사람이 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해. 그림이 뭐꼭 미술 치료까지는 안 가도 자기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새는 정신 상태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내가 무서운 일에 무모하게 평생 그림 그린다고 자랑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나도 화가 날때좀 아플 때 있잖아. 붓을 잡으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맑을 때 그림을 그리거든요. 정말 그림 그리고 싶은 내 건강 컨디션 상태가 최상일 때 제일 좋은 게 나오고 아름다운 색 표현도 되고 그래. 내가 주로 거의 느끼는 건데 내가 똑같이 본을 주고 미나는 본 그림이잖아요. 똑같이 본을 주고 똑같이 채색을 해서 물감을 만들어줘도 굉장히 아픈 사람들 마음의 정신이나 마음의 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림은 굉장히 되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그림을 힘들어하나 정도로 그 사람의 기운이 나한테 옮아오고 뭐 내가 그런 쪽에 조금 예민한 쪽이라서. 다시 유튜브로 돌아갑시다. 유튜브를 정말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회사 쪽에서는 시니어들이 평생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한 지식 정보를 쌓은 분야의 시니어들이 많이 튀어나와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공예 쪽 미술 파트 쪽에서 손만 나오는 거 있잖아. 나같이 얼굴 안 나오고 손만 나오는 거. 미나도 손으로 채색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분체 개는 거뭐 전부 손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차피 얼굴 내보이라고 주위에서 자꾸 조명들을 하셔가지고 눈도 똑그랗고 말도 잘안 되는 거야. 빨리 해버려. 그래서 그것도 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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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월 미루다 시작한 게 작년이었어요. 손만 나온 거는 이제 계정 삭제를 이제 유튜브 측에서 한다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이렇게 얼굴을 내보이고 학교처럼 물론 주고받고 그 자리에서 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런 공간이 많이 발전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주고받고 실시간 있잖아. 그것도 이제 더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 자리에서 키는 순간 말하는 순간에 옆에 버튼 누르면 그 나라 언어로 그 지역의 언어로 통역되는 것도 왜 가능하겠죠? 그럼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정확히 내가 정확히 발음을 한다면. 그래서 나도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비염 탓에 잘안 되네. 여하튼 동아리 활동도 잘 되고요. 저는 센터 수업도 가지고 있고 장애 재활원 가는 데는 내일의 종강이고 방학을 한두달 해요. 그리고 3월 달에 또 하는데 그분들은 무연고자 버려진 분들이라서 선생님 내년에 또 와요. 그래서 무조건 난 죽을 때까지 간다 그랬어. 하지만 휠체어를 타거나 뭐큰 질병에 걸리면 못 가겠죠.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는 거는 가장 큰 건강. 건강해야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10살 때부터 소원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태어날 땐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죽을 때는 그림을 그리고 그게 뭐꼭 화가일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 조건 여부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림 그리는 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굉장히 행복한 연령대와
활동과 생활을 가지고 있어. 다들 퇴직할 나이잖아요. 퇴직 이미 했거나 그런 남자 여자 전부들이 나를 부러워해. 오늘부터 뭐 자기들도 열심히 해야지. 내 친구들이 40 초반에 굉장히 배합하기 시작했었고 50 초반에는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60에 가까우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선생님 따라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 나는 누굴 데리고 다니지도 않고 누굴 내 밑에 뭐 손으로 쓰지도 않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내 밑에 오면 데리고 쓸 의향은 있어요. 보수를 첫날부터 주지 못하지. 도제식으로 이런 공예 쪽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않아요. 유럽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복집 할머니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르쳐 놓으면 도망간다고. 배신하고 도망간다고. 뒤통수 까고 자기 거라고 그러고 더 올라가고. 기술계통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직인, 일본말로 쇼꾼인들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한테 반년이나 유학 와서 한복 배운 아가씨가 있는데 시집가서 애기 낳고 너 뭐하냐 그쪽 일하냐? 걔 오비, 기모노 오비 짜던 학생인데 그랬더니 애기 하나 낳고 뭐하는지 알아? 콜센터 다닌대. 아 기가 막혀서 카톡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려다가 내가 뭐 어쩔 수도 없고 일본이란 문화가 굉장히 그쪽이 알아주는 줄 알았는데 어떤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일본에 한번 가면 그 학생도 만나고 싶은데 후쿠오카 출신인데 지금 일본 갔다가도 또돌아 맞을 상황이라서 나는 살다 왔던 사람이라 일본도 조금 하고 일본에 대한 어떤 문화 숭배하는 그런 거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런 쪽에 알아주기 시작하는 문화가 이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젊은 사람들 중에 미술이나 디자인 쪽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자기 몸 형태 큰 줄기는 놔두고라도 사이사이 계속 줄넘기에서 몸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유튜브를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은 지식 정보가 쌓인 시니어들이고요. 정말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사람. 그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물었어. 유튜브를 왜 하면 안 돼? 너는 하면 안 된다고 넌 나한테 자꾸 얘기해서. 그 욕으로 답글 달리는 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누가 욕해? 이러시더라고. 답글로 욕이 뜨는 그런 상태 못 읽어보셨겠지. 나 같은 사람한테도 뭐 2,400명 요밖에 안 되는데도 어마어마 웃기는 게 떠. 내가 한 두 건 신고했거든요. 신고하면 지워지고 또 신고가 들어가더라고. 그 아이디가 어떤 제재가 당하겠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고 보듬고 감싸고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강의 통로로 인해서 예전에는 저도 일이 굉장히 안 됐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일이 되려면 인맥, 항맥 어떤 또 다른 힘이 작용해야 돼. 그래서 죽을 때 빽하고 죽는다 그랬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이렇게 직거래 강의나 지식 정보나 이런 거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요. 아무 힘도 없이 스스로의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사법고시도 없어졌지. 로스쿨 생겼지. 로스쿨 갈 등록금이 없으면 이제 아무도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시절이 됐어. 우리 어렸을 땐 정말 루통이나 누구나도 우리 친척 중에도 밥을 먹으면서 굶어가면서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법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거길 가며 시험이 없어졌는데 뭘 어떻게 붙어서 신분 상승을 하겠어요. 지금은 돈이 신분이잖아. 꼭 돈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지 마시고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온 세계에 나눠줄 가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뛰어들어도 돼요. 남들이 모이고 하니까 나도 할래. 굉장히 우스워져요. 아시죠? 저는 이대로 이 사무실에서 뭐 이사 가는 일이 있으면 이거 헐면 이사를 가겠지만 그 이전에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 거예요. 자기의 소신이 확실한 사람이 끝에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그래도 남보다는 낫겠죠? 대화 맞다지 않네. 바이바이 에브리원.